안녕하세요. 저스트 영윤입니다. 저스트 남무 청취자 본방송 예고편 8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출생이 1980년 4월 10일 이름 손용준. 저스트 음악 안무 청취자 현장에 대한 저스트 남무 입학해 주시작 지난 시간에 17부까지 방송을 했고 자유취미 사칭살이라고 해서 4년여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개선하지 않은 상황이라 18부 방송을 준비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문화운동으로 진상규명 할수 있게 행동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어떤 면이냐면 저어투준 안무의 창작자와 창작성을 한국에서 교과서에 등재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등재할 생각이 없고 뭐를 하는 거냐면 살인을 하는 겁니다. 근본이 쌓였기 때문에 교과서 등재는 즉 써서 개나 주는 거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일본, 이탈리아, 독일, 외국에서는 등재를 하겠죠. 왜? 국민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현대무용보다 조금 더 나은 안무를 만들었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어요. 외국에서는. 그게 문화이고 그게 국민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는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자유를 침해해서 근본이 썩은 사기를 쳤으니까 국민은 우습게 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습게 보는 거기 때문에 교과서 등재라는 창작성이 고스란히 3분이면 확인이 다 되는 내용이지만 사기를 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들은 행동을 잘 해주셔야 되는 거고 저스트준 안무 교과서 등재를 할수 있게 국민 여러분들이 문화운동 수위를 높여 해주셔야 됩니다.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린 내용이지만 지금의 내용은 말 그대로 4년여간 설명을 하는 거니까 국민의 자유를 침해한 근본이 썩은 남용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교과서 등재는 즉 써서 개나 주려고 하는 거고 국민의 자유를 우습게 보고 남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정리를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정품 강좌에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고 거기에 응용 창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푸진을 하는 안무의 동작을 하는 거니까 쉽게 얘기해서 푸진을 하는 동작은 지금 우리가 지금 안무를 표현을 할때말 그대로 다크나이트라는 OST에 맞는 안무를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리드미컬한 안무, 그런 안무를 한 겁니다. 여기에서 다크나이트 OST에 맞는 리드미컬한 안무를 한 거니까 지금 시선을 쫙 살피면서 지금 안무를 쫙 해주는 쫙 차를 딱 붙여가지고 딱 안무를 해주는 거 쉽게 얘기해서 네 바퀴를 잡아주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안무를 표현을 이제 해주는 거니까 말 그대로 안무의 창작성을 안무로 표현을 한 거고 지금의 동작에서 앞바퀴에서 후진으로 들어가는 뒷바퀴에 힘을 전달하는 테크닉을 쓰는 거 쉽게 얘기해서
할수 있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그냥 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지금 후진으로 갈 수 있는 이제 뒷바퀴에 체감력 바운드라는 힘을 탁 하고 써준 걸 그러면 앞바퀴에서 이제 뒷바퀴로 힘을 잡아준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처음에 네 바퀴로 갔다가 앞바퀴 두 개로 갔다가 지금 뒷바퀴 두 개로 간 거예요.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테크닉이고 핸들이 조향이 될 때는 이제 중심을 잡는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진을 할 때나 후진을 할 때도 똑같은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전진을 할 때나 이제 후진을 할때 이제 제가 충분히 설명을 했지만 거기에서 이제 부합이 되는 창작을 하면 되는 거고 조향이 될 때는 말 그대로 중심이 들어가는 거니까 바퀴가 오른쪽으로 돌린다고 하면은 오른쪽으로 중심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바퀴의 중심이 쉽게 얘기해. 바퀴의 중심을 잡아주는 거예요. 힘으로 딱. 바퀴의 중심을. 안무로. 안무로 탁 잡아버리니까 몸으로 잡을 수 있는 힘이 탁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원, 투. 원, 투, 쓰리. 부분이 동작으로 근육을 써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앞바퀴, 뒷바퀴 라는 부분에서 원, 하는 부분에서 조향이 되고 조향이 되는 힘을 갖고 잡은 힘이니까 안무의 동작으로 체감력이나 바운드로 전달을 해서 뒷바퀴로 확 잡아버리는 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조향이 되는 힘이니까 중심에 힘이 나와서 뒷바퀴로 전달이 확된 거니까 자동차로 확쓸수 있는, 확 돌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안무를 표현할 수 있는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힘을 잡고 전달을 해서 확 바퀴로 쓰기 때문에. 체감력이라는 힘의 바운드를 바퀴까지 도달을 하게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바퀴에 나오는 조향이 되는 체감력의 바운드의 힘을 허리에 하는 등넓은근육의 힘으로 누르는 힘과 스피드의 힘을 5m를 갈수 있는 힘을 바퀴를 조향이 되는 부분에서 오른쪽이면 오른쪽으로 해서 뒷바퀴로 밀어주고 그 뒷바퀴를 밀어주는 힘을 갖고 전달을 해서 뒷바퀴를 다시 잡았을 때 근육으로 안무를 할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원, 투 라는 동작. 그러면 원할때 조향이 되는 힘으로 잡아주고 투할때 다시 조향이 되는 힘으로 전달을 해서 뒷바퀴를 확 잡아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럼 앞바퀴의 힘과 뒷바퀴의 힘을 다 잡은 힘이 들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그 힘을 갖고 뒷바퀴에 한번더 잡아버리는 거예요. 앞바퀴는 내버려 두고. 그러면 앞바퀴와 뒷바퀴를 다쓸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체감력의 바운드고, 잡고 있는 힘이고. 5m를 갈수 있는 근육으로 표현할 수 있는 안무를 슉 하고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근육으로 슉 하고 네 바퀴를 잡고 슉 나오는 거고 앞바퀴 두 개로 안무를 표현할 수 있는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다크나이트 OST에 맞는 리드미컬한 이제 안무를 표현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퀴의 힘을 전달을 해서 앞바퀴를 잡고 지금 나온 힘이니까 자동차를 돌릴 수 있는 힘이 슉 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슉 되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의 동작에서
좀 전에 설명드린 내용처럼 전진을 해서 나올 때 근육을 써서 앞바퀴를 잡고 슉 하고 나온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앞바퀴를 잡고 나왔으니까 자동차를 슉 하고 돌릴 수 있는 힘이 슉 앞바퀴를 해서 돌릴 수 있는 힘이 뒷바퀴까지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슉 하고 나오는 힘인 거예요. 5m를 갈수 있는 힘이고 10m를 갈수 있는 힘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중심이란 부분이 계속 발생을 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전풍 강제의 내용이고. 중심이란 힘이 이제 바퀴를 잡는 중심의 힘이 몸에서 발생하는 힘을 전달하는 힘이니까 그 테크닉을 쓰는 거예요, 지금 테크닉으로. 중심이라는 잡아주면서 안무를 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자동차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지금 그 힘을 갖고 뚱 하는 부분에서까지 이제 표현을 해준 거고, 5m를 갈수 있는 힘으로 자동차 핸들에 조향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그 힘을 잡고 안무의 동작으로 전달을 해서 핸들이라는 이제 바퀴에 전달이 되는 힘을 돌려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안무의 동작으로. 그러면 지금의 동작에서 돌아간 동작이니까 전달이 되는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전달이 되는 동작. 슝 하고 앞으로 가는 동작이 뒤로 가는 동작하고 앞바퀴로 해가지고 슝 하고 이게 돌아가는 이제 동작이 전달이 되는 근육의 안무의 동작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5m를 갈수 있다고요. 5km나 지금의 동작도 똑같이 정차가 됐다고 하더라도 전달이 되는 힘이니까 바퀴까지 바퀴에 전달이 되는 힘으로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풀었을 때 푸는 힘을 잡을 수 있는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육으로. 푸른 힘을 다시 잡은 거예요. 그럼 지금 저 잡았으니까 5m를 간다고 하더라도 따라가고 슝할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전달을 하기 때문에 안무의 동작으로. 그럼 바퀴의 힘과 지금 안무의 동작의 힘으로 전달을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슝 하고. 같은 테크닉이에요. 직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냥 직진이 아니고 지금 시속 50km 가는 직진이 그렇기 때문에 힘을 잡고 전달을 해서 바퀴 4개를 잡고 달리는 힘이니까 안무의 동작을 하는 힘인 거예요. 슉 하고 동작을 하는 힘이니까 바퀴의 스핀을 잡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의 힘에서 조향이 딱 들어가서 동작을 탁 하게 되면은 슝이 탁 나오는 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안무의 동작을 한다고 하면은 같은 부분으로 창작이 되는 힘이고. 이면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다음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목소리도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직진을 할때 이제 힘은 이제 근육의 전달력으로 등을 떼가지고 슉 하는 힘이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안무의 동작을 탁탁 치는 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동작이 아니고 근육의 전달력으로 바퀴를 잡고 있는 힘의 단계가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한 동작이 아니고 전달력으로 근육을 쓰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속도로 잡는 동작이 되는 거고 근육으로 안무의 동작으로.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직진을 할때슝 하고 앞으로 가는 힘과 안무의 동작으로 지금처럼 탁탁 치는 힘의
테크닉이 다른 거죠. 왜? 직진을 하는 힘으로 슝 나가는 부분으로 탁 치는 거예요. 바퀴를. 자동차를. 탁 치고 탁 치는 힘이니까 밸런스를 더 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탁, 탁, 친다고 하더라도 잡는 정도의 힘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왜? 몸으로 잡고 있는 힘이기 때문에 누르는 힘이 되는 거고. 바퀴를 누르는 힘이 되는 거니까 바퀴를 칠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탁탁 하고. 말 타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힘은 이제 좀 전에 설명드린 테크닉으로 하면 할수 있어요. 그리고 안무의 동작으로 이제 한 동작이 아니고 지금의 동작처럼 근육을 전달을 해서 잡는 테크닉이니까 전달되는 테크닉에 따라서 잡을 수 있는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50km라면 50km라는 속도에서 직진을 할때 이제 직진을 하는 힘을 슝 하는 힘과 안무의 동작으로 지금 원, 투, 쓰리, 포 하는 힘을 잡을 수 있는 50km의 힘에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50km의 힘에 표현을 하는 이제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네 바퀴로 칠 거면 네 바퀴로 탁탁탁탁 칠수 있는 탁탁 힘이 되는 거고, 오른쪽 바퀴와 왼쪽 바퀴를 번갈아가면서 칠라고 하면은 오른쪽 바퀴를 쳐주고 왼쪽 바퀴를 잡아주면서 칠수 있는 힘이 탁탁 나오는 힘의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탁탁탁탁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슝 하는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 힘이 됐으니까 잡았을 때말 그대로 힘의 가중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힘의 가중이 되는 거고, 잡는 힘을 이제 확 잡아갖고 뒷바퀴를 확 먹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네 바퀴를 확 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네 바퀴를 확 잡았으니까 그 힘을 갖고 확 슝을 할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스핀을 확늘수 있는 힘이 되는 거고. 왜? 바퀴를 쳐버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지금처럼 직진으로 슝 가다가 탁탁탁탁 치면서 직진으로 지금 간 거예요. 자동차가 축축 가다가 오른쪽 바퀴를 잡아서 치고 왼쪽 바퀴를 잡아치고 번갈아 가면서 테크닉적으로 안무를 표현을 하면서 왼쪽 바퀴의 힘을 중심으로 잡아주고 왼쪽 바퀴로 조향이 지금처럼 들어간다고 하면은 왼쪽 바퀴 중심이 들어가는 힘을 갖고 오른쪽 바퀴로 안무의 동작을 해주고 왼쪽 바퀴에 들어가는 힘에서 핸들의 힘을 발생을 시켜주고 가중이 되는 힘으로 왼쪽 바퀴에 체감력이랑 바운드의 근육으로 확 잡을 수 있는 힘이 확 나오는 게 슝이 확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스핀의 힘이고. 잡고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테크닉적으로 잡는 힘이고. 스핀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잡는 힘이 때문에 가능한 힘이 되는 거죠. 왜? 슝이 나왔으니까. 슝이 슝에서 바람을 가르는 테크닉이 탁 나온 거니까. 거기에서 안무를 표현할 수 있는 스핀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잡는 힘에 가중이 되는 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요. 뒷바퀴까지 당길 수 있는 힘이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과장이 아니고 제가 창작을 다한 거예요. 아직 많이 남은 거고 빙산의 일각일 거고. 그런데 제가 정통 강좌를 24년도 1월 달에 한 거니까, 4년여간 사기를 친 거니까,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동작 강좌를 뭐, 한달 전에 한 거니까, 국제적으로 사기를 친게 맞는 거죠. 4년 동안 제가 한 이야기는 과장이 아니에요. 제가 동작 강좌를 못 했으니까 사기를 친 거예요. 뻘짓을 한 거, 국제적으로 사기를 친게 맞고. 그럼 지금처럼, 강좌를 하는 내용에서, 피겨스케이팅이 견줄만한 안무를 만든 부분에서 이제 뭐 김연아 씨 안무하는 영상을 이제 보면서 강좌를 했기 때문에 금연으로 살인을 하려고 한 거예요. 씨발놈들 계속 강좌를 하게끔 인지 사기를 한 거예요. 국제적으로. 모터 스포츠에 사기를 친 거고, 국제적으로 국민 여러분들한테 다 사기를 친 거예요. 개새끼들이. 완전히 근본이 썩은 벌레 새끼들이니까.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안무의 테크닉에 발생하는 숙련도는
안무를 저희가 창작을 잘했기 때문에 잡는 힘에 한계가 없은 체감력이랑 바운드의 한계. 왜 한계가 없냐면 내가 전신 안무를 하필 안무를 뛰어넘는 창작성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 센터 바운드라는 힘이 하체 근육을 전달하는 힘이야. 딱 하고 손가락 하나로 딱 당기는 힘. 딱 하고 딱딱 당기는 힘이니까 배기량의 힘을 못 당긴다고 하면 실력이 없는 게 맞는 거죠. 왜? 하체의 힘을 당겨갖고 확 당겨서 창작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힘은 이 3.7G 배기량의 힘이니까 바퀴가 잘 잡혀요. 소리도 잘 들리고. 그런데 근육을 쓰지 않으면 말 그대로 제가 이야기한 기준으로 하지 않으면 창작을 못 하는 거예요. 왜못 하는 거냐면 테크닉에 발생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센터 바운드의 힘을 써야 되는데 그걸 못 쓰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은 센터 바운드의 힘을 못 쓰는 거기 때문에 전달력이 안 나오는 거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힘은 전달력이 얼마나 잘 나오냐면 뒷바퀴를 확 잡아버리는 힘이니까 스핀이 들어가는 확 힘이니까 전신 안무의 전달력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지금의 안무는 슝의 안무고 150kg 슝. 거기에서 스핀이 들어가는 안무의 동작을 들어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어깨에서 잡을 수 있는 힘과 어깨에서 잡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전달을 해서 한 동작이 아니고 안무의 동작 딱딱딱딱 잡을 수 있는 힘이 되는 거니까 자동차가 돌아가는 이제 바퀴의 힘을 잡는 테크닉의 힘이 딱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바퀴 네 바퀴가 돌아가는 힘을 딱딱딱딱딱 잡는 힘이 되는 거라서 테크닉으로 그리고 그 힘이 된 거니까 손가락으로 탁 핸들을 쳤을 때 배기량을 탁 누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전달을 해서 손가락으로 확 눌러버리기 때문에 지금의 동작처럼. 그러면은 바퀴를 확 눌러주고 끌고 다니는 동작인 거예요. 지금의 동작은 확 눌러버리는 동작이고, 그리고 지금처럼 확 안무를 해주면서 충이라는 부분을 슝을 확 해주는 동작이 되는 거고. 이면은 충분히 설명을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의 강좌의 내용처럼 강좌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여기 다 나와 있어요. 강좌를 104편을 했습니다. 동작 강좌를. 그런데 제가 만들어서 했으니까 따라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정품 강좌를 못했으면 못했을 거고. 왜? 사기를 쳤으니까 국제적으로. 지금의 이제 동작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이제 봤던 동작하고 비슷한 동작이지만 힘이라는 부분은 이제 바퀴를 이제 오른쪽 바퀴를 잡아갖고 말 그대로 왼쪽 바퀴를 몸으로 잡고 오른쪽으로 바퀴를 잡았지만 왼쪽 바퀴에 힘을 쓸수 있는 안무의 동작을 탁 해주는 거예요. 그 동작이 뭐냐면 방향타의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른쪽 바퀴에 이제 힘을 잡고 지금 동작의 모습처럼 지금 동작의 모습은 왼손이지만 오른쪽이라는 손으로 오른쪽 바퀴를 잡아주는 테크닉으로 이제 오른쪽 바퀴를 잡고 왼손으로 왼쪽 바퀴에 이제 동작을 할수 있는 힘이라는 부분을 몸으로 잡고 동작이 왼쪽 바퀴에 힘이 들어갈 때 오른쪽 바퀴에 손으로 손을 갖고 같이
동작을 탁 해주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중심을 잡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 직진에서도 여기에 직진은 이제 100km의 직진이니까 자동차 속도가 어느 정도 붙어야지 중심을 쓸수 있는 힘이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근육이란 부분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0km에서도 발생을 하긴 하지만 어느 정도 속도가 붙으면 잘쓸수 있는 스피드에서 체감력 바운드가 잘 나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그러면 지금의 동작은 이제 힘을 갖고 스피드를 탁 치는 힘이 탁 되는 거니까 오른쪽 바퀴를 탁 치고 왼쪽 바퀴를 탁칠수 있는 동작을 잡을 수 있는 동작이 탁탁탁 나오는 동작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오른쪽 바퀴를 잡고 왼쪽 바퀴에 스피드를 표현하는 오른쪽 바퀴를 쳐주는 방향타의 동작이 탁탁탁 되는 동작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과장이 아니고.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른쪽 바퀴에서 들어가는 힘을 왼쪽 바퀴에 방향타가 들어갈 때 방향타의 왼손의 힘으로 오른쪽 바퀴에 이제 도달이 되는 이제 테크닉으로 몸으로 잡고 있는 힘이니까 동작이 손으로 지금처럼 들어갈 때 동작의 방향타의 동작이 들어가는 거예요. 동작의 모습에 다 나오는 거고. 동작의 모습으로 오른쪽 바퀴를 잡았을 때 왼쪽 바퀴에 힘을 갖고 방향타의 동작이 들어갈 때 오른쪽 바퀴를 잡고 있는 손에서 동작이 같이 들어감으로써 왼쪽 오른쪽에 바퀴의 힘이 나오는 동작의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그 힘은 이제 몸에서 잡고 있는 힘에서 오른쪽 바퀴를 잡고 있는 오른손의 힘에서 오른쪽 바퀴를 잡고 있는 힘이긴 하지만 왼쪽 바퀴를 왼손의 테크닉으로 잡을 수 있는 힘이니까 전달력으로 왼손, 오른손을 번갈아 가면서 쓸수 있는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몸이라는 부분이 말 그대로 잡고 있는 힘이니까 전달력으로 한계 없는 힘을 전달할 수 있는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왜? 누르는 힘과 충의 테크닉을 쓰기 때문에. 그말 그대로 21가지 근육을 다 쓰는 테크닉이 되는 게 맞아요. 그런 테크닉입니다.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100km의 시속에서 지금의 동작을 하지 않고 핸들을 잡고 1, 2, 3, 4, 5 동작만 하더라도 바퀴라는 힘을 왼쪽으로 갈때 이제 100kg의 힘을 갖고 근육으로 왼쪽에 힘이 들어가고 오른쪽에 힘이 들어갈 때 바퀴를 몇 개를 쓰는지 제가 창작을 했으니까 알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왜 전달을 하니까. 그러면은 오른손으로 잡고 왼쪽으로 들어갈 때 왼쪽 바퀴와 오른쪽 바퀴를 다 잡을 수 있는 뒷바퀴의 힘을 다쓸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딱딱딱딱딱딱딱딱딱 스핀까지.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그냥 이것만 하는 거예요. 껍데기만. 그런데 제가 만든 창작은 그런 창작이 아니고 말 그대로 잡는 힘으로 몸으로 잡아서 힘을 전달하는 힘이니까 손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이제 동작이 들어가는 부분에서 왼쪽 바퀴 힘을 잡고 방향타의 동작으로 핸들링으로의 동작이 들어왔을 때 왼쪽 바퀴에 힘을 쓸수 있는 방향타의 동작을 오른손과 함께 동작을 탁 쳐주는 동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 동작을 몸으로 전달을 해서 왼손으로 왼쪽 바퀴를 쳐버리는 동작이 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동작이 들어갈 때 오른쪽 바퀴에 들어가는 동작이 되는 거. 그러면은 밸런스에 맞는 컨트롤의 동작이 되는 동작이 되는 거예요. 손가락 하나로 탁 쳐버리는 동작이 되는 게 맞고. 그런데 조금 전에 설명된 내용처럼 그걸 하지 않으면 100km의 속도에서 핸들을 한 손으로 잡고 왔다리 갔다리 해봤자 왼쪽으로 갈때 바퀴를 몇 개를 쓰고 오른쪽으로 갈때 바퀴를 몇 개를 쓰는지 절대 모른다고요. 왜? 체감력이나 바운드에 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기준으로 체감력이나 바운드로 도달을 시켜주고 기초의 부분이 마스터가 됐다고 하면 동작을 할수 있는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5m를 직진할 수 있는 슝의 테크닉이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한번더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은 직진을 한다고 하더라도 직진의 힘으로 이제 100km의 속도의 힘을 자동차에 탑승을 해서 안무를 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자동차의 미세한 떨림을 몸으로 잡는 힘이 되는 거예요. 둥 하는
떨리는 미세한 떨림을 두둥한 떨림을 몸통에서 잡고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몸통에서 잡고 있는 힘이 떨림의 힘이 되는 거니까 전달력의 힘에 따라서 탁 쳐버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테크닉의 힘이고 이해하십니까? 자동차가 100km의 속도로 달린다고 하면은 떨리는 힘에 테크닉이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 전달력으로. 그러면 바퀴를 탁 쳐버릴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왜? 동작력으로 바퀴에 전달을 해서 확 쳐버리기 때문에 핸들을 놔버리고.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바퀴에 다쓸수 있는 힘이 된다고요. 이면은 과장은 아니고 사실이니까 피겨스케이팅 한번 볼까요? 피겨스케이팅은 이제 말 그대로 저하고는 이제 다른 창작을 하긴 했지만 창작을 잘했어요. 지금의 이제 창작도 이제 피겨스케이팅이라는 이제 신발을 신고 타면서 이제 안무를 하는 거니까 잭슬라인즈가 타면서 말 그대로 스피드 스케이팅을 하는 게 아니고 타고 다니면서 안무를 할수 있는 테크닉을 만든 거예요. 기술을 스핀을 넣을 수 있는 기술. 그말 그대로 슝슝 타고 다니면서 궤적을 그리면서 안무를 샥샥 하는 안무를 만든 거죠. 상식적으로 맞죠? 궤적을 그리면서 확 돌아가지고 백탭을 할수 있는 창작을 한 거예요. 지금처럼 뒤로 확갈수 있는 지금의 동작을 창작을 한 거고. 그럼 지금에서도 이제 안무를 표현할 수 있는 숙련도의 기준과 기초가 발생을 하겠죠. 100%. 점프를 할수 있는 기초와 기준이 발생을 할 거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의 동작도 제가 만든 이 동작하고 차이가 있긴 하지만 비슷한 창작이 될 거예요. 지금의 창작은. 타면서 안무를 하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요. 그러면 타면서 이제 타는 기술과 함께 안무를 표현할 수 있는 같이 이제 안무를 할수 있는 하체의 힘을 쓸수 있는 스피드의 힘을 쓸수 있는 기술을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술력으로 타고 다닌다고 하더라도 타고 다니는 거에서 안무를 할수 있는 창작을 한 거예요. 피겨 스케이팅에서 타고 다니는 거지만 타고 다니는 안무를 창작을 한 거라고 착착하고 제가 만든 창작은 이제 그 면에서 자동차를 타고 다니진 않지만 자동차의 바퀴를 잡고 안무를 하는 동작을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요. 지금의 동작은 이제 스케이트화를 이제 말 그대로 신고 스케이트화라는 이제 신발에 스피드라는 걸 발생을 시키려고 하면 무조건 타야 돼요. 이거는 하체의 힘을 써야 된다고요. 맞죠? 하체의 힘을 써야 되니까 하체의 힘을 쓰면서 안무를 해야 된다고요. 지금의 힘도. 지금의 동작은 이제 뭐 제자리에서 하는 거고. 제가 만든 안무는 이제 금연에서 타고 다닐 때 이제 말 그대로 바퀴를 잡으면서 이제 안무의 동작을 하는 거니까 비슷한 테크닉이 되는 거 쉽게 얘기해서. 그런데 비슷한 테크닉이지만 조금 더 창작면에 난이도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 시속이 150km이기 때문에. 그 떨림이 이제 말 그대로 근육이라는 힘에 발생하는 테크닉인 거예요. 150km라는 떨림이고, 스피드. 그러면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피겨 스케이팅 같은 경우에도 저하고는 뭐 다른 창작을 한 거지만 타고 다니는 부분에서 안무를 지금처럼 표현할 수 있는 예술성을 만든 거니까
궤적을 그리면서 창작을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 그런데 궤적의 차이가 제 안무가 조금 난 거죠, 궤적 자체가. 왜 궤적 자체가 조금 난 거냐면, 이거는 궤적이라고 해봐야 궤적을 많이 그릴 수가 없어요. 왜 많이 그릴 수가 없냐면, 선수가 타고 다녀야 되니까. 궤적을 많이 그리려고 하더라도 선수가 이제 하체 힘을 써서 궤적을 계속 그리면서 타야 되니까 힘들겠죠, 그렇게 안무 하려고 하면. 점프도 해야 되고.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만든 안무는 안타깝게도 궤적이라는 부분을 바퀴를 잡아서 탁탁탁탁탁 쳐버리니까 탁 하고 안무의 창작성이 얼등히 좋은 거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기 때문에 스피드에 나오는 체감력의 바운드고, 그러기 때문에 150km, 100km의 떨림을 잡는 테크닉인 거, 쉽게 얘기해서. 손가락 안에 누르는 테크닉이라고, 쉽게 얘기해서. 바퀴를 탁 쳐버리는 테크닉이고. 그러면 그 면에서 이제 피겨 스케이팅은 스피드라는 부분이 제가 만든 안무하고는 차이가 확실히 있어요. 확실히 차이가 있고, 창작을 잘한 것 같습니다, 피겨 스케이팅도. F1을 한번 보겠습니다. F1 경기는 제가 강제로 충분히 했지만, 좀 전에 피겨 스케이팅을 보고 이제 F1을 본다고 하면은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쉽게 얘기해서. 예술성의 차이. 피겨 스케이팅의 예술성은 말 그대로 조금 전에 이제 안무를 표현한 예술성이니까 무대 면적이 이제 뭐 거의 뭐 코딱지만하죠. 코딱지만한데도 불구하고 코딱지만한 데서 이제 사람이 이제 말 그대로 하체의 근육을 써서 이제 궤적을 그리면서 안무를 샥샥 창작을 한 거니까 예술성의 차이가 확 나는 거예요. F1하고. F1은 창작을 잘했어요. 잘했는데 F1이 갖고 있는 창작성, 그렇기 때문에 예술성으로 보기에는 피겨 스케이팅만큼은 창작을 못했어요, F1은. 왜? 예술성으로 이제 따라가기에는 말 그대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표현을 하기에 예술성을 잡을 포인트가 없는 거예요. 왜? 기계니까. 기계의 경주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말 그대로 피겨 스케이팅도 경합을 하고 시합을 하는 거니까 경기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경기에서 예술성을 만든 거니까 피겨 스케이팅 예술성이 훨씬 낫다고 봐야겠죠, F1보다. 그 면에서 제가 만든 안무는 F1 경기를 개최할 수 있는 안무를 창작을 한 거니까 교과서 등재는 무조건 해야 되는 창작을 한 거예요. 4년여간 사기를 친 거고. 그럼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F1의 스피드를 말 그대로 지금의 스피드까지는 필요 없고 안무를 할수 있는 최선의 기술을 개발을 해서 안무를 창작할 수 있는 선이 있을 거예요. 저는 창작자라 그 면을 잘 아는 거고. 자동차의 이제 무게부터 시작을 해서 자동차의 이제 뭐 높이 그리고 크기 그리고 무대 면적까지 이제 다 감안을 해서 창작할 수 있는 안무의 기술이 있는 거죠. 그 안무의 기술이 뭐냐면 예술성인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이거하고 좀 다른 거고.
이거하고 좀 다른 거니까 말 그대로 제가 만든 창작성은 예술성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F1하고 F1은 말 그대로 경합을 하는 거고 경주를 하는 거니까 그 면에서 다른 경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해요. 제가 뭐 객관적으로 창작자 입장으로 뭐 눈높이로 뭐 지금의 경기를 많이 봤지만 제가 봤을 땐 재밌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이제 피겨 스케이팅만큼의 다양한 팬층이 다른 안무만큼의 팬층이 두텁진 않은 거예요. 모터 스포츠가 왜 두텁지 않냐면 말 그대로 자동차를 타고 경주를 하기 때문에 슉 하고 이거는 뭐냐면 매니아층이 있는 스포츠를 만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매니아층이 생길 수밖에 없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고 보면 되고 조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제가 만든 안무는 그 면에서 이제 안무를 표현하는 거고 기술적인 면에서도 제가 창작을 한 기술이 F1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대중적인 거죠, 안무 자체가. 시합을 개최할 수 있는 창작성이 되는 게 맞고. 어떻게 시합을 개최할지는 이제 뭐, 소재 개발과 함께 한다고 하면은 1년이면 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안무에서 이제 표현하는 이제 뭐 제가 만든 안무의 뭐 기술 같은 경우에는 F1이라는 이제 공장하고는 이제 다른 창작을 한 거고 쉽게 얘기해 다른 창작을 한 거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죠. 가장이 아니고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금연을 이제 4년을 사기를 친 거니까 말 그대로 국제적으로 사기를 친 거예요. 저희투준 안무 창작자와 창작성을 교과서 등재할 수 있게 문화운동 수위를 높여 부탁드립니다. 국민 여러분들. 제가 만든 안무가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안무가 아니에요. 변신 안무도 창작을 잘했고 뭐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강좌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기를 치려고 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안무의 창작성이 문제가 없고 방송 종료하겠습니다.